어머님이 가만히 보면 생각과 행동 일치가 불일치될 때가 많아 보면 불일치될 때가 많아 보면 24시간 800그룹밖에 없는데 무슨 24시간을 그럼 이미지만 불일치 그렇잖아요? 밥 먹어 왜 이렇게 빨리 드셔? 와. 아, 원래 진짜 빨리 나는 항상 드세요. 바쁘게 살아 천천히 씹어 먹어야 하는데 이 사람 습관 고치기 어렵다 되게 빨리 드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 좀 불우한 가정 왜냐면 형제들 많고 좀 불우한 가정 왜냐면 형제들 많고 양순에 약국에 들어있잖아요 가장 빠르게 해야 되는 거 먹으라고 근데 여유롭게 먹는 사람들은 집안이 있었던 거예요 언니 왜 그러셔? 아니 내 말이 맞다니까 아 야 이거 진짜 이거 일진이야 일진 우리가 5남매인데 갈치 세 토막 고내놓으면 고내놓으면 그냥 늦게까지 하지 따라오면 안 돼 아 박연님 밥 좀 먹어 밥 좀 아 참 그만 먹어야지 다 먹어 냉기지 마 예, 냉기. 아. 회장님 우리 국밥을 팔아야지 뭐 꽃을 이렇게 자꾸 씻고 지금 손님 몰려올 시간이에요 내가 꽃이 있어야지 꽃이 있어야지 기분이 좋아지는 꽃에, 걸 꽃이구나. 몰라요? 아이 저 회장님이 꽃인데 뭐 아이 꽃 없어도 되는데 이게 물을 안 줬구나 너 가서 물 한 양동이로 물 갖고 와 물 좀 갖고 오세요 빨리 왜요? 물 줘야 돼요 여기 빨리 회장님 야, 강릉이 하나 가자. 회장님, 옛 속담에도 이 목 마른 놈이 샘 판다고 그랬어요. 목 마른 놈이 샘 판다고 그랬어요. 회장님, 물이 비면 뭐 물 가자 말하지. 나는 이게 반대야 이거. 난 꽃을 야 이것도 우리 꽃 아니냐? 아이, 야, 저, 우리 꽃 갖고 와, 들고 와. 예. 너 빨리 가서 물 떠와 물 떠와 얼른 한 양대기 물 떠와 물 떠와 물 떠와 물 떠와 얼른 가 왜 왔어? 해볼래? 이게 정말 왜 그래? 너 해볼래? 해봐 안 할게. 아파. 진짜 아파요? 아이고. 진짜 아파요? 아이고. 사장님이 그랬어요? 어머, 몸이 시꺼먼데. 어머, 야, 너무 안 되겠다. 야, 내가 팔을 이렇게 가는데, 너는 어쩌면 그러냐. 회장님, 여기 있습니다. 파스 좀 갖고. 진짜 나 진짜. 진짜? 내가 팔이 이렇게 가는 거. 아유, 어떡해. 큰일 났다. 만지지 마. 만지지 마. 꽉 쪘어. 진짜요? 파스 좀 갖고 와. 파스. 그거 안 돼. 큰 거 가져. 큰 거 이렇게 밴드 같은 파스 있어요. 아니야. 얼른 물 들어와. 또 속았어. 아이, 진짜. 맨날 속여. 아유. 뭐 혼자 이렇게 미친 사람도 아니고, 뭐 혼자 이렇게 되면서 뭐 좋다고 지금 그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 알아. 아, 김종재님 맞나? 어떻게 활약 이제 하셔야죠, 본격적으로. 에이지 뭐. 예. 당신이 부럽더만 많이 나오는데 부부가. 아, 나도 좀 몇 년 전은 그랬는데. 아이고. 얘 좀 와. 아, 이게 뭘? 얘 좀 와. 아, 이게 뭘?
네 명이 못 살아. 청소하고 주방수 일 좀 해. 설거지하라고요? 그럼 설거지를 해. 어.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 나쁜 놈아. 화장실은 네가 해야지. 당신도 그렇게 나가면 안 돼, 이 사람아. 대표의 사람은 언제든지 바뀔지 몰라. 맞아, 인정하는 거야. 진짜. 아이, 네. 만약에 야. 자기가 까짓 때문에 연락 오실 거야. 아마. 저기 아빠야. 네. 급한데 뺏어라. 급한데 뺏어라. 급한데 뺏어라. 네가 참밥 더운바 가리냐? 여기 있어. 하시오, 하시오. 나 보러 오라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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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마워. 어, 종업원 집합해라. 어, 종업원 집합해라. 너 퇴근해. 내가 대표가 됐다. 퇴근해. 퇴근하라고요? 퇴근해. 참, 내가 퇴근할 것 같아. 퇴근해. 내가 밥은 먹고 내가 퇴근해야지. 내가 밥은 먹고 내가 퇴근해야지. 이렇게 간직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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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렇게 간직해. 좋아, 좋아. 이럴 때가 얼마나 지금 허기진데 밥을 먹고. 어, 또, 예, 그렇죠. 저를 계속 따는 거예요. 진짜 아팠어. 그래요? 야, 진짜. 팔이 애기팔이야. 그러니까. 애기팔이야. 어른팔이 집슨 애기팔이야. 어른팔이 집슨 애기팔이야. 솔직히 아팠어. 그 굉장히 선생님 또래에 비하면 굵은 편이에요. 선생님 또래에 비하면 굵은 편이에요. 뭘 애기팔이라고 억지로 누르고. 사장님. 거의 뼈만 있다고. 살 붙고 다 붙었네요. 이거 봐요. 그날 국밥 날라갖고 이렇게 돼. 근데 공을 들여도 안 되면 아기를 해. 내가 최대한 알았지? 지금 공들이는 거 아니야. 뭘 아기원까지 이러냐. 기분 되게 나쁘네. 뭘 아기원이야. 사기꾼이에요 지금. 정말 좋은 말 아니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인연이 돼서 필연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공을 들이는데 그 다음에 안 되면 아기원이야. 아니 지금 안 들을 게 뭐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하면 알아듣지. 말을 알아들어. 알아듣죠. 공 들이고 있다고. 그건 말하죠. 아 진짜 공을 웃겨. 들이긴 저 김홍욱 씨 왔을 때 그 죄에 누가 오면 다 씻기나고 가지고 있지 뭐. 공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외부에 나가서는 안 해. 여기서만. 그러니까. 차라리 외부에서 하시고 나한테 안 했으면 좋겠어. 하는 것도 안 들어오면 지겨워 죽겠어요. 그 사람만 만나면 할 텐데. 외부에서 안 들으면 상관없어요. 너 자꾸 이렇게 나오면 악연으로 간다. 악연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너나 나나 하나 교도소 가야 돼. 나는 노후를 깜깜해서 보내고 싶지 않아. 악연이야 그거. 아니, 그냥 뭐 엉망진창이야. 지 혼자 한 것처럼 그냥 다 그렇게 만들어. 목소리. 준비는 다 했니? 저녁 준비? 예? 준비는 다 했니? 저녁 준비? 예? 저녁 준비하고 지금 노가리 까는 거야? 저녁 반찬 노가리로 하시게? 왜? 아니. 아, 됐어. 됐고. 어딜 다녀오셨어요? 어딜 다녀오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데 또 납치 되셨나 해가지고 아유 그 사이에 누가 날 납치해가니 어디다 써먹겠다고 생각해봐라. 아니 요거 비슷한 거 딴 데가 이제 차려가지고 이제 아유 나 좀 누가 납치해갈래? 제발 누가 납치해가니. 벌써 내가 그렇게 나이 진짜 그렇게 한 37살 때 멋진 거 같은데 45. 근데 45으로 안 보여요. 뭐 한 44 잘해야 뭐. 44 잘해야 뭐. 와 정말 진짜. 나 그거 봐. 욕 먹은 거죠? 오늘 욕을 회장님한테 욕을 그렇게 먹었는데. 잘 먹었습니다. 욕하고 될 빨리. 천천히 주세요. 빨리.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때 누가 먼저 좋아했어? 아, 최양아 씨죠. 최양아 씨가? 아, 최양아 씨가? 처음에 딱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어땠어? 막 울고 난리가 아니, 났었어. 아니, 그러니까 좋아서 뭐라고 그랬어, 처음에? 저는 처음에는 좋아하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좋아하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왜 이렇게 땀을 흘리고 그래? 아, 지금.